네. Ready? Action! 평탄한 꿈을 로봇 쓸모 없는 오래된 로봇 구역하는 로봇 모델 따위 버려 던져버려 멸망하는 로봇은 재미 없어 아, 하며 전 버려졌죠. 다 자기들이 입력한 거잖아. 제게 내장된 대화 기능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. 즉, 넌 너무 귀찮아. 인간은 너무 이기적이야. 버려진 로봇을 말로는 전 신고 당했고 곧 시청 폐기 수거반에 잡혔죠. 그런데 시스템 종료 직전 주인님께서 오셨어요. 조금은 수다스럽지만 나는 그런 점이 좋은 걸. 넌 아주 멋진 로봇이야. 난 네가 마음에 들어 같이 가자. 네온 넌 네온 제게 이름을 주고 제 손을 따스히 잡으며 나의 집으로 와 가족이 되어 함께 살자 저에게 말씀하셨죠. 구형 모델은 단순한 대신 아주 튼튼하니까요. 인간보다 수명도 훨씬 길고. 어? 내게 딸이 있어. 이름을 누나인데 4살이고 아주 예뻐. 집에 처음 갔던 날 제게 하신 말씀 기억하나요? 우리 집에 온 걸 말해. 나랑 같이 책을 들어볼래. 내 방에 좋은 책이만 가득 좀 읽어준다면 참 좋겠어. 레온 넌 레온 이름을 불러주며 참새 같은 눈빛을 하고 우리 이 집에서 가족이 되어 함께 살자 저에게 말씀하셨죠. 학습의 결과 말을 해보라는 거지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. 그때가 나빠서 노래 막 이렇게 하는 게 맞지. 주인님은 좋은 분이에요. 나도 알아. 하지만 낭만이 없어서 문제지. 내 옆에 꼭 있어줘. 당연하죠. 말해 보여요. 루나 루나 내가 지킬 한 사람 영원히 지켜드릴게요.